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철저히 종교 생활을 진짜로 잘하면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 안 그러고 제가 무슨 생활 그랬어요? 종교 생활.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과 신앙이 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 사실은 둘 다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은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를 지키라,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데는 철저하면서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네. 실제로 사랑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들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런 율법, 이런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사해서 합당하다. 충분히 잘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판단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고 부자들이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내면적으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면적으로는 변함이 없고 겉으로는 참 경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데 속으로는 야,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 의문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면 큰일이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울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다고 지켜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그게?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각에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 생각해? 충성한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그 사람들은 충성을 하되, 뭐가 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진짜 충성은 어떤 걸까? 진짜 충성. 네? 그렇지. 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야, 나는 전혀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미 내가 부족한지 안 한지 그거를 따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뭐 하지 않을지라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4장 자, 뭐 하지 않 믿음으로 아니하는 뭐 모든 것.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아 그러구나. 그러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뭐요? 고기를 철저히 안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막 먹고 싶은데도 어떻게?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며 먹는다? 의심. 구원에 대한 뭐요? 의심, 의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219기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부에 참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유옥균 씨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곧 언제? 아,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을 뭐예요?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을까? 그건 또 한번 물어봐야 될 만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 거룩해 안 해? 안 해. 흠이 많아? 안 많아? 흠투성이야.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그리고 또 뭐요? 우리는 지금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너무너무 많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게 되어 있고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너무너무 뭐예요? 많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박수를 안 쳐요. 자, 이게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이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위하여 어떻게 했다? 예.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요? 되게 하셨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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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왜 구원하셨다? 아이고,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흠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구원하셨어. 목적은 왜? 다시 거룩하게 하고 흠 있는 것을 없게 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미친놈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선해져야 되고 변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뭐가 있지? 자격이 있지. 그거는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 성경적으로 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데 자격이 없다는 말이 돼버려. 그렇죠? 근데 자격이 있었어. 여러분 기억하는지 한번. 그러니까 보니까 기억 못하는 거군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 여기는 이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자격은 자격을 하나님이 따지지 뭐예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자격 여부가 아무 상관이 없이 구원하신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요.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 술 먹고 뭐 먹고 뭐 마음대로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 흠투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흠을 없게 말끔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아요? 전혀 나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천억짜리 복권에 뭐예요? 당첨됐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믿을 수가 뭐요? 없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엄청난, 예, 네,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예. 네. 왜? 믿을 수 없는 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도와줄 때. 그게 갑자기 나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이 현실로 탁 느껴진 그것이 나의 무엇에 불과했지만 나의 바람에 불과해서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성령이 와서 탁 그것을 믿게 해주니까 아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네. 라는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와서 무엇을 줬을 때 그렇게 돼? 믿음을 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내 속으로 탁 들어왔을 때 그 바람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아시겠죠? 예. 네. 나는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싶다. 아, 그럼 얼마나 좋겠냐 했는데 성령이 짜잔! 하고 와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아니, 그게 내가 이미 다 돼요? 뭐요? 있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펄쩍 뛰어야지, 그렇죠? 펄쩍 뛰는 게 그게 정상이요. 근데 펄쩍 안 뛰는 사람 있어.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죄 계속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은 펄쩍 안 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펄쩍 안 뛰는 사람은 왜 안 뛸까? 그렇죠. 성령이 주려고 하는 믿음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받으면 그게 내 현실이 아니야. 실상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란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을 뭐요? 실상이 되게 해주는, 이런 거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야. 그걸 내가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 공부한 사람은 이 사람 다 알아요, 누구나. 자, 한번 봅시다. 응? 자, 보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죠? 이제 이번 기회에 욥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란 말은 내가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오늘 바뀌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스토리.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뭐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혼쭐납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욥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증거가 나타났다며. 즉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내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했다? 맨날 귀로 듣고 말하고 귀도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없어? 실상도 없고 증거도 뭐예요? 없어. 왜? 성령을 받지 않아. 성령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받는 것보다 다른 게 너무 중요할 때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라는 이것을 이 얼토당토 않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믿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자꾸 넣어주려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 밭을 샀는데 지금 농번기라고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한 거요? 뒤로 미루고 거부하고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암 탁 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기에 1분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2부를 하려고 남아 있는 여러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3년 반 동안 제자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약고 팍 죽었어요. 기도 못 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뭐 고기나 잡으러 딱 가자. 어부들이니까 고기나 잡으러.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줬어요. 기가 퍽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숨을 깊이 내쉬며 가라사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주 재밌어요. 왜 여기는 이 말씀 있고 저기는 저 말씀 있고 그렇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어서 그 저기 가서 확인하고 또 여기서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또 있어.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여기서 물고기를 달래서 좀 잡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지금 기가 푹 죽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간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노라? 저 이방 나라로, 온 세상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무엇을 내시며? 숨을 내쉬며. 이 숨이 바로 뭐예요? 지금 제자들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이 숨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예요? 생기. 바로 그겁니다. 그게 생명의 숨이라는 겁니다. 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지금 성령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고기 잡으러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 우리는 고기 대신에 뭐를 낳기 위한 사람들이냐? 그렇죠. 사람을 낳는 너보가. 사람을 낳는데 그 미끼는 뭐요? 말씀이야. 예. 그래서 사람을 낳기로 되어 있는 우리인데, 왜 이렇게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모여서 다시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전심전력으로.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건 뭐든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집중하면 전문가 됩니다. 그런데 뭐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될 일에는 집중을 안 해. 그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임 선생이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자나 깨나. 예. 예. 왜요? 가나안 말기로 와가지고 예? 넉 달 만에 어떻게? 암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는데,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뭐요? 더 깊이 보자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 서은태 씨, 예? 지난게 오신 서은태 씨, 예? 폐암이 다 퍼졌어 온 몸에. 온몸에 다 퍼졌어. 그래서 오른쪽 폐는 6.5cm. 예. 그다음에 왼쪽에도 두 개인가 퍼져 있고 간 뭐 다 퍼져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예. 단 뉴스타트하고 20일 만에 퍼진 거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6.5cm짜리 이제 그 큰 거 그것도 단 한 개 한 덩어리밖에 안 남아. 여러 덩어리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6.5cm짜리 덩어리가 3.4cm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서헌태 씨는 제가 벌써 여기 있을 때부터 뭐예요? 말씀 성령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가면 임 선생한테 배우고 여기 오면 이상구 박사한테 배우고 하루 종일 막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식 할 때 네. 선배 형님이 가르쳐 준 대로 뭐예요? 쫙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강의를 했어요. 뉴스타트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확신하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한 중간쯤부터, 이 선대 씨는 뭐요? 낳는다. 왜? 성령이 충만하다. 낳는다.
벌써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떠나기 전에 뭐라 그러고 떠난지 아세요? 다 낳고 나면 여기 와서 뭐요? 일한다 이거야. 전 재산 반을 여기다 흘려본다고 했어요. 재산의 반도? 그래, 나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재산 집안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와, 화끈한 친구야.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야, 자기는 자기가 무슨, 영생을 얻었다든가 구원을 이미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안 꾼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보, 여러분, 성령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는 집중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총 집중을 하죠. 총 집중. 집중하면 전문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우리 저기 이재명 목사님도 이제 요즘 이 성령이 와가지고 눈물이 없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 이야, 내가. 아마 이재명 목사님도 옛날에는 아, 하나님이 지금 조사 중이십니다. 알아서 열심히 잘 하셔서 품성의 흠과 점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 그러면 그거는 가르친, 그거는 뭐 지은 거요? 죄 지은 거요, 여러분. 믿음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니라. 그래서 참,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던진 질문. 구원에는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럼 구원의 자격이 없다면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어?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와 그거 좋네, 그 괜찮네. 그러면서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람들을 뭐요? 비웃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러면 구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니까 저거 맹탕이야. 그렇죠? 다 압니다. 슬슬 알 수 있어요. 왜? 맹탕이야.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다운 무슨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뭐예요? 없고 뭐 열받을 거 다 받고 뭐 스트레스 받을 거 뭐예요? 다 받아가면서 볼 때, 아하, 저거 엉터리야. 그래서 그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저거는 틀렸어. 우리처럼 뭐요?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의 흠이 다 뭐요? 없어져야만 구원받는 게 맞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뭐가 없는 상태요? 성령이 없는 상태야. 그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두
투병하는데 암에 집중하지 마세요. 무엇에 집중하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집중, 말씀에 집중해.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노 선생 보소. 여기에 막 집중하는 지금 막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몇째 가라는 사람이요. 이거 이 분야에서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할 때 보면 벌써 여러분들은 상관없어. 벌써 혼자서 뭐예요? 이 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응? 그런 것이 바로 영에 충만하다고. 네? 네.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거 보면 뭐예요? 네. 이게 다른 생각은 뭐예요? 전혀 없어. 그 진리가, 네. 진리의 영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하는 것이 내가 무슨 힘이 드는 게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 힘들죠. 그러나 예, 기쁘고 영이 와서 탁 해주시면 별 힘이 안 들고 노트북 보고 이거 하신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힘 하나도 뭐요?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두경석 씨도 몸이 약하고 그래도 노래할 때 있는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네요. 우리 모두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흠투성이기 때문에 구원할 때는 자격을 따질 것이 뭐예요? 없다. 그런 자격을 따질 것이 없으면 몽땅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성령이 주시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나는, 뭐를 얻은 거요? 자, 이제.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까지 와 있구만요. 로마서. 자, 뭐가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경건한 자를, 행함이 없는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다 하세요. 뭐를 보고? 나 같은 놈도 이미 뭐예요?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행함도 없고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말은, 그래,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요? 옳다. 너는 옳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경건한 나를 뭐요?
경건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흠과 점투성인 우리들이 점점 흠이 없어지게 되어 가도록 되어 뭐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흠 없어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흠투성이를 제거하기 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경건치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여겨 주신다? 의로 여겨 주신다. 이 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옷 입혀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처음 나타난 겁니까? 창세기, 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아직도 행함도 없고 경건하지도 뭐요 하나 그럴지라도 저 자기 아들을 상징하는 예수,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서 그 의의 옷을 뭐요 입혀주는데 그 이유는 뭐요 자기들이 아직도 행함도 없고 불경건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구원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자격이 뭐예요, 이제? 그렇죠. 자격은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받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야.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 얘기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나와. 이미 우리 공부 잠깐 했잖아요. 자, 왕이 혼인잔치라는 게 구원잔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초대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 구약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요? 유대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게 해서 거룩하게 해주고 뭐예요? 흠없이 해줘서 다른 모든 이방 나라의 모범이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한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받은 자들이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초대했으나 그 유대인들은 전부 뭐요? 안 믿어. 뭐 어떻게 믿어요? 율법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총 율법이 총 몇 개? 613개를 다 지켰어. 그래서 내가 완전히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완전히 그거는 어린 양이 예수다 하는 것을 믿지? 아니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구원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냈대요. 그 종들이 누구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계속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와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미 구원 뭐요? 하셨다. 아, 대표적인 거 한 개만 합시다. 응? 대표적인 거 한 개. 이사야서 44장. 자, 내가, 누가? 제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뭐요? 죄, 허물을, 흠을, 빽빽한 구름과 구름에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들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어떻게 했으니? 도말해버렸어. 너희들의 죄는 다 뭐예요? 도말되었다. 죄가 도말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 빚입니다. 빚. 무슨 빚이요? 죽음이라는 빚입니다. 아시겠죠? 뭐를 선택해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 그래서 이 빚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갚아줘야만 돼.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줘야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빚이, 그러니까 죄가 도말되었다는 말은 빚이 어떻게 되었다? 빚이 없다는 말보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탕감은 좀 어려운 말이고, 빚이 뭐예요? 요즘 제일 어울리는 시대에 어울리는 말, 완불입니다. 완불되었음,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빚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 은행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이제 상관이 없어. 그 은행이 나를 와 봐라, 저리 가라, 돈 내라, 이렇게 괴롭힐 일이 뭐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한테 왔다 갔다 불려댕길 일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사단은 여러분 자꾸 부릅니다. 자꾸 마치 빚이 뭐예요? 청산 안 된 것처럼. 네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다. 네하고 나하고는 이제 뭐예요? 상관없다.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이미 뭐예요? 빚 갚았잖아. 잔소리 이제 그만해. 이런 배짱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부터 우리의 죄는 창세 전에 아들 예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전히 뭐예요? 완불된 것을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때를 정해서 노아가 가장 먼저 그것을 이 세상에 완불하시러 오신다. 하늘에서는 해결됐지만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이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예요? 죄. 너희들 구원받기 위하여 그 613개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헉헉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율법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나중에 그냥 지겹고, 이제는 지키기도 싫고, 나중에 끝까지 가면 뭐, 에이, 그건 못 받아서 못 받아서 더 이상 이런지 못하겠다 하는, 그렇게 돼버릴 테니까 부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이미 초대받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 종이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왜? 내가 네 아빠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너희들 뭐좀 못되게 논다고 내가 너희들을 내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을, 내 피로 너희를 모여 다시 구원해서 흠 없이, 점도 없이 만들기로 모여 다 되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시겠죠? 자, 이쯤이 되자. 그래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팍팍하면 저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안개에 사라진 거지. 어떻게 했으니? 응? 도말했으니, 완불했으니. 그 사람들이 완불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요? 내가 너를, 이건 구약 시대부터, 이사야부터 벌써 뭐요? 내가 너를 이미 뭐요? 구속하였습니다. 했다고. 할 예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이미 다 너를 모여 완불했다고.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천억짜리, 너는 전혀 기대도 생각도 안 했던 천억짜리 복권이 뭐여? 당첨되었느니라. 그래놓고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기뻐하고 노래 부르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진짜 그럴까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이 뭐요? 구속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속 구원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로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뭐를 부를지 노래를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와! 파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도 다이 말씀을 전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 안 나와. 근데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 노래가 나와 안 나와. 나올라던 노래도 쑥 들어가 버려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 그러잖아. 찬송. 찬송이란 말은 뭐예요? 기쁨의 노래라는 얘기가 찬송가요. 그래서 찬송은 무엇으로 불러야 돼? 기쁨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하실지 모르겠네. 날 구원했으니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인생은 힘들어. 왜 사단이 너희들을 뭐요?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에? 기쁨으로 힘내고 어?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복음의 목적. 네. 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런 구원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로지 자격이라고 친다면 뭐밖에 없구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의의 뭐요? 옷을 입는 것밖에 없어. 그 얘기가 나온다고. 잘 보세요. 그래서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 자, 이제 구원을 받아라! 받아 다 준비되어 있다. 했으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준비해놔도 안 오면 구원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그 왕이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면 최고의 잔치상을 차렸으니 혼인식에 뭐요? 오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고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오라 그래도 뭐예요? 안 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대로 큰 길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뭐예요? 누구든지 이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이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야,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에 상관이 뭐예요? 없다. 왜요? 악해도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악한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해도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어떻게 가득 찼다. 그래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보니까 뭐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옷이 뭐요? 자, 제가 다 설명했잖아. 그렇죠. 의의 옷. 의의 옷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구원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령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령의 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차이야.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도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 자, 그 기름이 있고 없고는 성령의 차이야.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이 내 품성이 점이 하나도 있냐 없냐가 아니고, 왜? 뭐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없냐, 내가 악할지라도 경건치 뭐요 아니할지라도 내가 구원, 사실 내가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피를 흘리시고 완불 뭐요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이 의의 옷을 입자. 그 안 입은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왜 믿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거부하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자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다 어떻게 했어요? 난 거부했어요. 난 바쁘다. 난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성령을 어떻게? 믿음의 선물을 차고 넣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려는 성령을 거부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합당치 뭐예요? 않다. 그럼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께서 믿음을 내 속에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뭐요? 받아들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자꾸 어떻게 조건적으로 해석해버려. 품성이 아직도 좋아지지 변하지 않는 사람, 성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자기 자신이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결국 조건적으로 가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우리의 빚을 완전히 완불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 빚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말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에 따라서? 내가 품성이 점점 점을 없애고 잘 착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좀 도말하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춤추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돼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자연 치유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